점점 머리가 복잡해지죠. 거짓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자기의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논거를 대냐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됩니다. 이건 그냥 농담인데요. 저도 아주 과거에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만 알았어요. 라틴어 발음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어떻게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처음에 그쪽 가서 공부를 할때못 알아들었어요. 누군지. 우리 그냥 성 어거스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세인 어거스틴 이런단 말이죠. 못 알아들으시겠죠? 도대체 누구야? 처음에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좀 따져보자고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 욕망, 의지가 없다면 거짓말도 없다고 했습니다. 진실성과 말하는 것, 말하는 행위의 영역에서 거짓말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의도는 내용이라든가 또 말해진 것의 진실성이나 거짓성,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짓말은 말해진 것이 아니라 말하기와 말하기, 또 원하는 것, 요건 뒤, 말하기하고 말하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한 쌍입니다.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밑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한 거는 이제, 어거스틴의 얘기예요. 그 위에는 데리다의 이야기고,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는 잘못된 주장을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거짓으로 믿는 진실한 주장을 말하면서 거짓말한다. 와, 말도 잘하죠? 그 의도를 기준으로 행동의 도덕성을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도와 행동이 이렇게 통일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에서. 그러니까 의도와 행동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통일되냐면 의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것의 도덕성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데리다는 동의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이야기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만 가지고 이게 거짓말일까 아닐까를 파악하는 거는 사실상 의미도 없고 파악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또 실제로 어떻게 행위했느냐, 그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두 가지를, 그두 가지가 하나의 기준이고 또 도덕적 판단의 어떤 잣대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우리가 법정에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안 받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이거 하나요? 오로지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거 하던가요? 아, 이게 전과들이 없으시군요. 근데 그 있어야 하는데. 그 법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법원에 가면, 그 선서를 하잖아요. 증인 선서. 그랬을 때 이제 모든 그 진실을 뭐 아는 대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한단 말이죠. 그죠? 영화 같은 데 매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왜그 씬을 꼭 찍는지 아직도 저는 궁금해요. 그걸 왜 찍죠? 왜 찍을까? 뭐 별거 아니에요. 여기가 법원이라는 것. 을 알려주고, 두 번째, 되게 그런 드라마나 영화는 법정 심리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에 대한 관객들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끌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조를 하면 사람들이, 뭐가 진짜지? 라는 주의를 하게 되니까 굳이 그 씬을 가져다 찍는데, 되게 구태의연하죠, 그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어떤 종결된 말이 모든 진실을 오로지 진실만을 말한다를 정말로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알기가 어렵다. 그렇죠. 자기도 몰라요, 사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다 진짜인지 아닌지 어느 때 모르겠는 경우들이 대부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기억이 맞나? 얘기해놓고 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그런 실수뿐만이 아니라 아예 정보가 잘못 입력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이제 몽테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몽테뉴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말하는 일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말의 정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짓말을 정의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거짓말에도 진실처럼 단 하나의 얼굴만이 있다면 우리는 꽤 좋은 관계에 있을 것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의 이면에는 수많은 형상이 있고 정의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동의하세요? 그래? 무엇을 정의 내리려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자기 동일성을, 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개념이 개념으로서 존재를 하려면, 다른 것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는 그 말은 무엇과 무엇을 구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차이를 분명히 한다는 걸 우리가 정의 내린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숟가락은 그 용도나 모양이나 여러 가지가 다른 거죠. 사실은 용도에 관련돼 있는 거죠. 용도 때문에 모양이 그렇게 생긴 거죠. 그죠? 물론 접시로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편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다른 그 용도가 가능하려면 그 용도가 그 물건에 있어서 굉장히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이라든가 진실이라든가 이 부분은 그것의 용도가 혹은 그것의 정의의 자기 동일성이 분명하다, 안 하다? 안 하다는 거예요, 몽테뉴가 볼 때는. 그러면 뭐가 거짓말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그거 뭐가 진실이지? 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말을 일단 하니까. 그리고 일단 상대방이 거짓말 하는 것 같으면 일단 화가 나잖아. 그죠? 진실의 이면에는 수많은 형상이 있고 정의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건 저널리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맞서게 되면 아,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당연히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언어일 뿐이고 뿐만 아니라 어떤 같은 사태를 보고도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거짓 없는 세상 불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이 계속 살아야 되나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문제를 그래서 2부에 가면은 현실의 영역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의미 있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옳고 그름이 아예 이렇게 없어질 거면 다 상대적이고. 그럼 뭘 추구하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여담이랄까요? 혹은 우리가 현실의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진행을 시켜보죠. 아,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어요? 굳이 뭐쓸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 그러니까 혹은 일종의 뭐 탈진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탈진실의 시대라고들 많이 이야기해요.
안 들어보셨나요? 너무 진실된 분들만 보면. 갑자기 타락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어찌됐든, 옳다고 해서 그것이 많은 관심과 칭송을 받는 분위기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그러려면 정말로 우리가 꼭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수녀님이나 또 몇몇 종교인 분들이나 또 정말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 여러 여러분들이 언제나 언론의 주목이 돼야 되고 사람들의 세간의 어떤 칭송의 대상이 돼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우리 솔직히 이 중에 이제 자녀가 장성하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아이가 오늘 갑자기 의대를 가겠다고 해서 참 기특한데 너 왜 가려고 그러니 나 곡경 없는 의사에 갈 그럼 갑자기 표정이 이걸 어떻게 줘야 되나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죠? 당연히 어렸을 때 산타클로스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꿈과 희망을 갖고 자란 아이가 의대에 가서 내가 다른 더 힘들거나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그 의료적 기술을 좋은 데 쓰고 싶다라고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제가 아마 보기에 한 80%는 갑자기 5초 동안 말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죠? 그럼 왜 그렇지, 우리는? 그러면서 불구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를 내고 또 옆집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 가지가 없다는 둥 볼 때마다 인사를 안 한다는 둥 하여튼 엄청 험담이 많아. 정말 그 중요하고 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선하게 판단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우리는 도대체. 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정상이에요. 생각을 안 해 보시는 게 그런 게. 근데 정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경향이 점점 확산되고 일반화되고 문화화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죠. 왜? 우선 교육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키워요? 거기는 훌륭한까지는 됐어요. 혹은 그전엔 정말 착한 아이가 되라. 지금 아마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 착한 아이의 의미는 내 말을 잘 들으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로 공부 잘해라죠. 그 얘기는 남보다 더 앞서가는 아이가 되라. 혹은 남을 이기는 아이가 되어야지 그 아이한테 윤리나 도덕적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혹은 그 도덕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심할 경우에는 거꾸로 걱정을 하죠. 네. 최근 사회에 별로 적응을 못하는 아이 같다는 둥, 애가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둥, 저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별 걱정을 다 하게 돼요, 부모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묻게 되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절을 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맹을 읽으며?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행위를 따지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일관된 게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분노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 자체는 대단히 거짓되어 있으면서. 자, 어떻게 해서 인간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거리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점점 그런 경향들이 이제는 점점 심해져서, 사람들의 1차적인 관심, 즉, 무엇을 잘못하거나 무엇을 거짓말을 하는 것이 대단히 쉽게 용서되고 되어지죠.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그랬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아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실수였어. 그런 남자친구들은 없었나요? 바람피다 걸렸는데 흔히 남자들이 실수였어. 반복하게 되면 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실수했다가 그 상황을 도피하는 가장 큰 혹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나 실수의 거짓말을 정의하게 되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 어떤 무엇도 거짓말로 정의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복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의도 얘기가 나온 거고, 지금까지 한 얘기가 우리가 현실에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책에서 나중에 그 공교롭게도 우리랑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죠. 그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가 그나마 그거는 지금 아베에 비하면 정말 거의 뭐 성인에 가까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데리다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중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진정한 의미의 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왜 사과가 아니다? 실수의 언변과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라는 것은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아니고 실수의 말과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실수였다는 것이. 아까 그 남자친구하고 비슷한 얘기야.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때? 그런 일 없어. 기억이 없는데? 내가 그랬나?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를 굳이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이런 식으로 적용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